큰 우센 영역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 중에 여기 이제 기체가 있는 체인버가 있고 방이 있고 여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기체들이 큰우센 영역에 있는 거의 이제 베이큐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는 기체 분자들이 이제 서로 충돌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영역이라는 게 큰우센은 이제 덴마크의 과학자예요. 20세기 초에 진공과 이제 이런 암적인 낮은 곳에서 이제 그 물리학을 연구한 그런 사람이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 구멍을 뚫었으면 여기 내가 여기 단면적이 A인 구멍을 뚫었으면 여기서 이제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우연히 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애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단위 시간 동안 저 구멍을 통과하는 구멍을 통해서 이제 새어나오는 기체 분자의 개수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기체 분자가 이제 충돌을 안 하니까 기체 분자를 따로따로 하나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따로따로 하나하나의 기체 분자는 이제 걔네들의 속도는 맥스웰 볼츠만 보를 따르죠. 속도가 이거면은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 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노멀리제이션으로. 이런 속도 분포 함수를 이제 따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기체 분자를 이제 다 계산하려면 이제 델타 t 초 동안 빠져나오는 이제 개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총 플럭스를 계산하는 것, 토탈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당인데 그게 아니라 저 면적을 델타 t 초 동안 빠져나온 총 플럭스를 총 개수를 계산해 보면은. 얘가 뭐냐면은 이제 그게 이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하면 그게 이제 플럭스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J인데 J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은 이제 모든 속도에 대해서 다 평균을 내야 되겠죠. 모든 애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 속도 중에서 그 아무 속도나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속도를 상정을 한 거예요. 속도를 상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 방향이라고 생각, 요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애들은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저런 이제 실린더 모양 안에 있는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구멍의 수직인 방향을 이루는 각도가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은 저 실린더 내부에서 저 방향의 속도를 유지하면은 다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럼 이게는 저 실린더 내부에 있는 공기는 공기의 개수는 밀도 곱하기 저 실린더의 부피가 되겠죠. 실린더의 부피는 a 곱하기 그 다음에 v 절대값 dt. 이제 이게 이제 v 절대값 dt인데 이게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만큼 이제 요 높이가 v 절대값 dt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든 속도에 대해서 다 이제 적분을 해야 되고. 이제 속도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제 속도의 절대값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0에서부터 무한대 그 다음에 속도가 이루는 이쪽 방향으로 이루는 그 각도를 내가 파이라고 하면은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저 세타 방향. 그럼 이제 이 3000 이 그 속도 벡터의 적분은 절대값 위도 아 경도 위도에다가 sin 세타 v 제곱 절대값 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0도부터 원래는 전체는 파인데 빠져나오려면 2분의 파이까지만 돼야 되겠죠. 허용되는 게. 사실 이거 이제 전에도 한번 했던 거예요. 이제 전에서는 그 mean free path가 충분히 클 때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끊으센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죠. 그래서 사실 전에 했던 계산과 이제 유사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이제 곱이 되겠고 여기 이제 남아 있는 것들 n a 델타 t v 코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자의 밀도 a 그 다음에 델타 t 그거 남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쓸게요. 이제 누구를 평균 내는 거냐면 v 코사인 세타를 평균 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각도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할게요. 각도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면 여기는 이제 적분을 다 하시면 되는데요. 다 뭐 해도 되고 이제 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이제 사용해서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것은 속도에 대한 분포 함수인데 속도가 아니라 속력에 대한 분포 함수.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속력에 대한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4파이 v 제곱 2파이 베타 m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베타 m v 제곱이 되잖아요. 각도에 대해서 총 이 맥셀 분포 함수는 각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그냥 4파이가 그러니까 4파이 v 제곱 그게 이제 이 속도 공간에서 이제 구의 표면적 뭐 이제 그래서 4파이가 나왔잖아요. 즉 그걸 사용하려고 해요. 그걸 사용하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왜 그걸 사용하려고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속력에 대한 적분과 각도에 대한 적분들이 이제 다 따로 놀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해주면 일단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4파이 v에 대해서 4파이 v 제곱 v p v 이게 이제 그거고 요 4파이를 뺐으니까 내가 여기다 4파이 분의 1에 0에서부터 2파이 d 파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d 세타 사인 이제 요거죠. 그쵸? 네, 요 적분하면 그냥 2파이가 나오고요. 요거 적분하면 이제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4파이 곱하기 2파이 나누기 2 해서 4분의 1이 나오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속력의 분포함수잖아요. 그 속력의 분포함수에다가 V를 곱해서 적분했으니까 이제 얘는 스피드의 평균값. 그래서 얘는 4분의 NV바 A
델타 T. 그리고 이제 이 V 반은 민 스피드가 된다. 자, 따라서 이제 플럭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저기 빠져나오는 입자의 플럭스는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는 누가 결정하냐면은 질량과 뭐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PV가 온도와 질량에만 의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N은 이제 온도, 뭐 압력,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 단위는 뭐예요? 얘는 이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개수니까 얘는 뭐냐면은 단위는 개수에는 차원이 없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이니까 이제 이게 단위가 되겠죠. 열통원에서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공부하신 게 기억이 나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서 이제 에너지 덴서티, 에너지 플럭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4분의 에너지 밀도 곱하기 광속 이렇게 된 게 있었어요. 흑체 복사에서 여기서 상당히 유사하죠. 거기서도 4분의 1이 나왔고 여기도 4분의 1이 나왔는데 그 4분의 1이 나온 이유는 요 각도 적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은 속력이 항상 광속 c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스피드는 그냥 c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 밀도였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 밀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입자 밀도였기 때문에 입자 밀도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플럭스를 계산을 했고요. 4분의 1 nv바. 그다음에 여러분 숙제 민 스피드 계산하는 게 있었죠. 민 스피드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질량과 온도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요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이 아니라 그 총 그 구멍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빠져나오는 기체 분자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기체 분자의 개수를 계산해 보면 즉 그 이제 토탈 플럭스에서 이제 phi라고 쓰는데 얘는 j 곱하기 a 하면 되는 거죠. 단면적 이제 4분의 1 n a v 바가 되는데 자 얘는 기체 밀도에 비례할 거예요. 기체 밀도 그 앞에 이제 비례 상수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s라고 부르고 이제 지금 이론에서는 이 s는 4분의 1 단면적 곱하기 그다음에 민 스피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구멍에 컨덕턴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컨덕턴스. 자,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으로 이제 얼마나 많이 빠져나오는가, 단위 시간당 그게 이제 대문자 phi고, 걔는 이제 밀도에 비례할 거고, 그 비례를 s. 근데 얘 차원을 한번 볼까요? 얘 차원을 보면, 얘는 차원이 a는 미터 제곱이죠. 그 다음에 스피드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부피에 해당되네. 단위 시간당 부피. 자,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위 시간당 총 빠져나가는 입자의 개수예요. 근데 그게 단위 시간당 부피야. 거기다 n을 곱했어. 그럼 이 s가 무슨 뜻이 되겠어요? s가 뭐냐면 결국 자, 이 부피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빠져나간대.
그 부피가 몇 세제곱미터가 되겠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밀도하면 그 안에 있는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뭐 공기청정기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것의 용량을 얘기할 때 얘는 한 시간에 뭐 몇 세제곱미터의 영역을 공기청정을 한다 그렇게 단위를 내잖아요. 실제로는 몇 미세먼지를 몇 개를 빨아들이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단위로 얘기하지 않고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부피를 청정할 수 있는가 그거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공기가 있는데 여기 공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진공으로 진공 상태에 있는 이제 구멍을 딱 내면 이 안에 있는 부피 중에 그 1초에 이 정도 부피 되는 영역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나간다. 그게 이제 이 컨덕턴스의 의미가 되겠고 자 이것에 한번 수치로 한번 판단해 보면 이제 온도는 뭐 대략 300켈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공기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자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이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옛날에 한번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공기가 상온에서는 1초에 대략 수백 미터 정도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따로 계산하지 않고 책에 있는 넘버를 쓸게요. 초속 470m 정도 가는 게 상온에서의 이제 평균 스피드가 되고 구멍이 약 대략 직경이 10cm 정도 되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열기구가 있는데 열기구가 저 높이 이제 진공이 될 정도로 공기가 희박한 곳에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열기구에 직경이 10cm짜리 이제 구멍이 뻥 뚫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이제 여기서 S를 계산하면은 4분의 1 곱하기 10의 2승 곱하기 그 다음에 V니까 이거고 그러면 대략 10의 6승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잘 감이 안 오니까 얘를 미터 단위로 한번 해봅시다. 1cm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 세제곱이죠. 아니 10의 마이너스 2승 100cm가 1m니까 자 그러면 얘는 대략 이제 1초에 1세제곱미터만큼에 있는 분량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 정도가 되네요. 자, 이거 또 다른 단위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러분 1리터가 얼마인지 아세요? 1리터는 10cm의 이제 세제곱이에요. 10의 3승. 그러니까 얘는 대략 이제 1000리터 퍼 세크. 1초에 1000리터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이제 영화에서 최근에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열기구에 이제 공기를 쭉 배출시킨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넘버를 가지면 그러면은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데 대략 몇 초가 걸릴지 뭐 이런 걸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겠죠. 볼륨의 토탈 볼륨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자 그럼 이번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는 이제 기체가 있는 곳에서 기체가 없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플럭스를 계산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왼쪽에는 밀도가 P1 그 다음에 압력이 P1 온도가 T1이고 이쪽은 N2 P2 T2 둘 다 이제 그 큰우젠 영역에 있는 그런 곳이 영역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이 단면적의 A인 이 구멍을 통해서 그럼 이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이제 이쪽으로도 빠져나갈 텐데 그 네트 플럭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파이 원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기체가 오른쪽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가. 그 네트 플럭스는 4분의 1 A, N, 1, V1 바.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토탈 플럭스는 4분의 1 A, N2, V2 바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트 플럭스는 델타 y라고 하면은 얘는 이거에서부터 이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양수면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음수면 이제 왼쪽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뭐 얘는 4분의 a는 공통이고요. 자,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상태방 정식을 이용해서 상태방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PV는 NKBT 혹은 P는 N 이제 부피였죠. 아니,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입자의 개수, 밀도. 그러면 N1이라고 하는 것은 KBT1분의 P1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것의 이제 균형은 언제 생길까요? 이제 넷 플럭스가 0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이제 얘가 0이 되려면은 PV 바 온도가 일정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V 바는 얘는 기체 종류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고. 이제 온도의 스퀘어루트에 비례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V바를 온도로 바꿔주면은, P 나누기 루트 템퍼러처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둘 사이의 압력이 다르더라도, 둘 사이의 압력이 다르더라도, 그 온도하고 저런 게 있으면 이제 네트 플럭스가 일정하고 그래서 만약에 양쪽에 압력이 같다고 쳐봐요. 압력이 같으면 그럼 이제 어디로 움직인다? 자, 압력이 같으면은 기체 분자는 낮은 온도에서부터 이제 높은 온도로 흘러가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거 뭐냐, 압력 나누기 루트 T가 되는 거잖아요. 요 효과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낮을수록 그게 더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온도가 같다 그러면은, 높은 압력에서, 이제 낮은 압력으로, 흘러가는 것이 기체의 이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14장의 키네틱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키네틱스의 14장을 하면서 이제 15장의 내용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제 생각에는 정규 수업은 여기서 이제 진도는 여기서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내용도 조금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어서 뭐 구체적인 어떤 전공 과목에서 다른 전공 과목에서 배우게 되면 그때 공부를 하시고 이 정도면은 트랜스포트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과 그것의 응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정규 진도는 다 마감을 하려고 마감하겠습니다.